안녕하세요. 코빗의 새로운 인사이트,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 강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가상자산 시장 전망에서 동현님께서 달아주셨던 RWA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RWA는 저희가 전에도 그 영상에서는 Real World Asset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현실세계 자산을 온체인화한다라고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현님께서 자세히 일단 정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RWA란 이제 Real World Asset의 줄임말로 이제 즉 현실 세계의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상의 자산을 온체인 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온체인 자산 외에 모든 자산을 오프체인 자산이라고 하는데, 오프체인 자산을 이제 온체인화를 하는 것이 이제 RWA 자산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RW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현실 세계의 자산들이 포함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고요. 아니면 뭐 원자재나 뭐 이런 유형 자산들이 포함이 되고, 뭐 더 넓게는 이제 채권이나 주식 같은 무형 자산들도 이제 온체인화를 시키면은 이게 RWA 자산이라고 이제 칭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미술품을 거래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하나의 미술품의 가격이 50억이다 이랬을 때는 50억을 가진 사람이 그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거나, 그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서 구매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 구매에 대한 뭐 서류 절차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복잡한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되라는 반면에, 이제 RWA 자산으로 구성을 할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온체인상에서 자산 토큰화를 통해 가지고 미술품의 지분을 이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ICO와 같이 이제 토큰 발행 및 유통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증권형 토큰을 어떻게 발행하고 유통할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RWA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반대로 이제 자산군을 의미하고, 그래서 RWA 자산에 이제 증권형 토큰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에 이제 STO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상이 되는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을 오퍼링하는 STO가 2018년쯤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왜 자꾸 RWA가 언급이 되는 걸까요? 그거에 대한 어떤 사용 사례가 있을까요? S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쯤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다가 이제 딱히 뭐 이렇다 할 뭐 기술적 발전이나 뭐 사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확 이제 시장이 죽은 느낌이 있었는데, 마켓 사이즈도 좀 작은 것 같아요. RW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용 사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이제 오프체인인 달러 자산을 이제 온체인화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2년간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고금리 환경이 유지됨과 동시에 이제 국채 수익률 등의 이제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루나나 FTX 사태로 인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좀 모아져가지고 뭐 온도 파이낸스라든지 아니면 뭐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든지 국채를 온체인화하는 그런 프로토콜들이나 아니면 자산운용사의 상품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자산운용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다음에 아무래도 여러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플러스 RWA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동현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결국에 BTC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산운용사라던가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전통금융과 관련이 높은 RWA 섹터가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RWA가 뭐 제일 주목받는다 이것보다는,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뭐 IoT, 뭐 AI, RWA 중에서 좀 약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까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기존 은행 송금 방식으로는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온체인상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지만 이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본다면 RWA 섹터도 성장이 유망할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살짝 말씀을 드리면 블랙록이 이더리움상에서 토큰화 펀드인 비들이라는 펀드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자산 토큰화 시장이 크게 주목받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이 RWA 섹터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이제 짚어드리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RWA의 단, 중,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이제 단기적인 전망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아직 산업이 초기이고 내러티브 투자가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뭐 눈 떠봤을 때 뭐 밈코인 내러티브가 다시 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뭐 비트코인이 뭐 좋다 무조건 좋다 뭐 이런 식의 내러티브가 또 다시 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RWA 섹터에 대한 전망은 이제 항상 좋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RWA라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시장입니다. 현실 세계의 모든 자산을 온체인화를 하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게 뭐 RWA 섹터의 모든 코인의 전망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매우 높아가지고 국채에 대한 토큰화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이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미술품이나 뭐 부동산의 토큰화 시장의 성장성이 뭐 당장 좋다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은 고금리 상황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상대적인 수익률 베네핏도 있지만 저희가 매크로 쪽 얘기할 때 연준이 언제 인하할 거냐 사실 올해는 그런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RWA 섹터 그러니까 특히 채권을 다루는 그러니까 채권을 온체인화한 마켓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이제 국채 이자율이 좀 감소하게 되면서 이제 타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이제 선호도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RWA 시장 자체가 그 미국채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제 RWA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RWA 섹터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또 지난 영상 때도 여러분들께서 여러 중요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플링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1분기에 있어서는 비트코인 가격과 코인베이스의 어떤 주가 관계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을 생각해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출을 할 때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코인베이스를 수탁업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분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1분기 때 비트코인 상승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가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었기 때문에 1분기 때 코인베이스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 간의 상관성은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코인베이스의 방향도 물어보셨는데 이 방향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미국 시간 기준으로 5월 2일 날 이제 실적 발표라거나 뭐 주주 서한이라던가 발표가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코인베이스는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 프라임 쪽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온보딩이 늘었고 장기성 지표는 사실 경기 후행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어떤 가격 상승이 조금 더 늦게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실적은 당분간 호조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 주신 시장의 여러 팩터에 영향을 받는다고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는 만큼 홍콩에서의 어떤 승인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홍콩은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이 깔끔하기 때문에 이더의 증권성 이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BTC와 이더가 문제없이 현물 ETF가 큰 문제 없이 승인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은 왜 거절을 할지는 사실 지금은 판단이 어렵지만 만약에 지금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이더의 증권성이 문제가 되면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돼서 이더 현물 ETF가 거절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홍콩 승인과 미국의 증권성 판단, 나아가서 5월 말에 있을 뭐 아니면 추후에 있을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판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랑 이제 삼성이랑 애플, 뭐 메타 등의 회사들과의 성질을 좀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인터넷의 뭐 TCP/IP와 같은 이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애플이나 삼성, 메타 같은 회사는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애플이 뭐 자체 블록체인을 만든다면, 그리고 뭐 애플 생태계 앱을 이제 뭐 자체적으로 구동하겠다라고 하고 뭐 획기적인 뭐 블록체인을 낸다라면은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좀 파이가 감소를 할 수 있겠지만, 인프라 업체와 이제 서비스 업체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파이가 뭐 줄어든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은 좀 시장이 매우 초기 단계인 점과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참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시장의 파이가 커져서 이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파이가 커질 것이라고 보이지 파이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